동부 승지 민정호를 연모한다 들었다. 사실이더냐? 예, 전하. 난 이 나라의 임금이다. 지금 네가 한 대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아느냐? 예, 전하. 그리도 후궁이 싫으냐? 전하, 소임 비록 여인이오나 제게 맡겨진 소임에 정진하는 것만이 신하의 길이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우연치 않는 기회로 들어선 의술의 길이오나 분노와 저의 열정과 또한 제 어미와 한상궁 마마님의 뜻도 들어있습니다. 하여 저는 이제 의술이 제 삶이라 여기며 정진하려 하였사옵니다. 동족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늘 산책하던 후원으로 나오너라. 전하, 침수 드실 시간이옵니다. 오늘 승정원 직속을 누가 하느냐? 아마도 동부승지 민정호일 것이옵니다. 그래? 그래서요? 전하께서 영감을 연모하냐고 하문하시게 그렇다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 대답이 영감께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생각도 못한지 그리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는 그리 안 하면, 그리 대답을 안 하면. 잘하셨습니다. 하오나. 아니, 기쁘게 할 양 없습니다. 하오나. 저를 전 앞에서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전 저를 보호하려는 서인녀의 배려보다 그것이 더 좋습니다. 그게 더 좋아요. 하오나, 제 어리석은 대답으로 영감께서 혹시 잘못이라도 되신다면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전하께서 두 사람 모두 내일 아침 산책에 나오라 하시오. 활을 쏘아본 지도 참으로 오래되었구나. 활쏘기도 내 신병에 도움이 되느냐? 물론이옵니다. 그래? 그럼 오늘은 활을 쏘아봐야겠다. 젊은 시절엔 날 따를 자가 없었어. 상선은 준비를 하라. 예, 전하.
동부승진은 한때 내금이 종사관 봉직을 할 정도로 무예가 출중하다고 들었다. 혼자 쏘면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어떠냐? 나와 궁수를 겨루어 보는 것이. 오랜만에 쏘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 재주가 크게 줄지 않은 모양이구나. 다섯 번을 걸어야 하니 뭘 걸긴 걸어야 할 텐데. 그래, 내가 지면은 이 활을 주겠다. 전하, 그 활은 조선에서 하나밖에 없는 활이옵니다. 걸려면 이 정도는 걸어야지. 넌 무엇을 걸겠느냐? 전하, 저는 그 활에 견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사옵니다. 그래? 그럼 그걸 걸어라. 예? 의녀 장금의 삼장 놀이개를 네가 가지고 있다고. 그걸 걸어라.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한다. 네 발 모두 동점이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발 남아 싸웁니다. 내가 의녀 장금을 연모한다. 너도 그러하냐? 그러하냐? 예.
전하, 중전마 맡으셨사옵니다. 메시거라. 예. 늦은 시각에 어인 일이오? 전하, 어마마마께서 전하의 뜻을 곡해 하시어 자꾸 첩질 내리라 하명을 하십니다. 하오나 저는 경원대군을 살리고 보니 전하의 뜻을 알겠습니다. 의술로도 전혀 모자람이 없을 뿐더러 늘 정진하는 모습이나 그 아이가 가진 품성, 그 어느 것으로도 전하의 주치의관으로 모자람이 없는 아이옵니다. 하여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곁에 두고 그것이 신병이든 몸의 병이든 시료케 하고 싶으신 것을요. 허니 전하께서 제게 후궁을 삼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해주시오면 대비마마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어도 그것은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어찌하올까요? 허면 마마, 첩지를 내릴까요? 마마, 내일 첩지를 내리겠나이다. 장꾸마, 지금 동부승지 영감께서 전하와 독대를 하고 계셔. 아까 네 얘기 듣고 나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일 것 같아서 달려는 왔는데 무슨 일일까? 전하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제 곁에 있겠다고 하셨습니까? 잊지 않으셨겠죠? 예. 전하,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장금과 동부승지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옵니다. 장금이를 살려주시옵소서. 수건은 날 연모하오? 예? 연모가 무엇이오? 예? 연모라. 연모의 방식이라. 동부승지 민정호를 연모한다 들었다. 사실이더냐? 예, 전하. 내가 의녀 장금을 연모한다. 너도 그러하냐? 예. 의녀 장금의 재주는 의녀 장금의 삶이 그대로 묻어있는 것이며 그대로 그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의녀 장금은 그 어떠한 벽에도 전하의 주치의관이 되어야 했고 그리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선비인 제가 해야 할 일이며 그것이 또한 제가 은여 장금을 연모하는 방식이옵니다. 제발 은여 장금이 자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전하의 주치의관으로 명하여 주시옵소서. 조선의 역사에 우뚝 서게 해주시옵소서. 부르셨사옵니까, 마마? 은여 장금에게 이 첩지를 내리고 예조에 일러 하례식을 준비토록 하라. 예. 중전마마, 어명이옵니다. 어명이라? 들거라. 무슨 일이냐? 중전마마, 은여 장금에게 내리는 첩지를 거두시라는 명이시옵니다. 뭐라? 거두라? 예, 마마. 많은 비와 빈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누군가를 대표하는 세력의 우두머리였어. 그러던 내가 너를 연모하게 되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찾아온 감정이구나. 허나 난 너를 후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널 권력의 틈바구니에 끼워넣고 싶지 않아서, 네 뜻에 반하여 너를 취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 내 곁엔 있어야겠다. 네가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기에 그건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것 또한 나의 연모의 방식이다. 군주로서의 내 명이며 사내로서의 나의 총이다. 병들은 어마마마에서부터 과인에 이르기까지 병을 시료한 의녀 장금의 의술을 인정하는가? 인정하는가? 예, 전하. 예, 전하. 또한 식중독을 역병으로 잘못 알아 백성들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힐 뻔했던 일을 의녀 장금이 바로잡은 것과 도성의 두창이 번질 뻔한 것을 막아낸 의녀 장금의 의술을 인정하는가? 예, 전하. 하여 나는 군주로서 그 누구보다도 의술이 뛰어난 장금에게 정삼품 당상관의 지위와 분계에 해당하는 대장금의 칭호를 하사하여 나의 주치의관으로 명한다. 병들이 여인에게 벼슬을 내리는 것은 경국대전에 위배된다 하니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벼슬을 내리지는 않되 정삼품 당상관의 지위와 분계에 해당하는 대장금의 칭호를 하사하고 이는 세습되지 않으며 오로지 의녀 장금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의녀 장금은 정삼품 당상관의 어의나 내의원을 총괄치 않으며 오로지 나의 주치만을 맡는다. 허니 승진은 곧바로 교지를 작성하여 의녀 장금에게 내리거라. 예, 전하. 허나 전하, 비록 예외적인 경우라 하시어도 경국대전의 번뜻을 훼손하는... 들으시오, 모두 들으시오. 이는 내게 주어진 왕권으로 명하는 것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